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전편 카쇼로를 굉장히 큰 친구를 잡아서 굉장히 재미를 봤었던 그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포츠 피싱으로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바로 아마존에 사는 피콕 베스. 우리나라에도 베스가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베스와는 좀 다른 과의 그 피콕 베스를 오늘 아마존 강에서 잡아볼 겁니다. 우선 터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케이프. 야, 진짜 오늘 제발 큰 친구가 나오게. 몽지야, 몽지야. 자, 이제 준비가 되면은 출발을 할 건데, 조니 형님이 여기에다가 피콕 베스를 막 60에서 막 70cm 넘는 그런 베스들을 수십 마리를 길렀었다가 여기 뭐 정비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 잡아서. 그래서 여기 나중에 피콕 베스를 키운다고 이런 웅덩이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자칫하다가는 정말 많이 탑니다. 선크림 범벅을 해도 막 타거든요. 뚫려요. 여기 UVB가 너무 세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마리씩 잡으면은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텔레스 피레스 강인데요, 지금 여기 좌측으로 보면은 수초가 많은 지형이 있고 여기 쪽에 보면은 나무 유목들이 많은 그런 지형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피콕 베스, 일명 여기 브라질에서 뚜꾸나레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안과 저와 우리 현식님과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빅사이즈의 뚜꾸나레 한번 잡아볼게요. 할 수 있죠? 아마도? 아마도 노력해볼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무겁지 않은데. 너 뭐야 이거? 근데 둘이. 이거 둘이? 아. You have fish. It's not possible. Stop before I open the camera. The fishes. 야, 여러분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했는데 지금 이한 친구가 두 마리 뚜꾸나레가 올라온 거 봤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었는데 제가 방심한 사이에 바로 빠져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끈기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뚜꾸나레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제가 살려와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잡히면은 more fast? 오케이. 빠르게 감으라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와서 퍽 때리는데, 지금 아침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게 무한으로 던졌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날씨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28도 30도 되는데, 점심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대요, 온도가. 와, 아이고, 진짜 계속 해야겠다. 다시 트라이. Yes. Okay. Possible this. Relax. Yes. Okay. You have fish. Okay. 와, thank you. Fish on out. 지금 굉장히 고요한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언제 뭔가 퍽 때릴지 모를 약간 그런 상태예요. 자, 어떤 괴물들이 나와줄지 궁금합니다. 야, 이 아마존에서 코코베스 낚시라니. 야, 저기 물총새도 날아다니고 장난 아닙니다. 물을 감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찍을 테니까. Fish off. 아, 오케이. 아, no, 오케이. No, 오케이. Stop. 오케이. After the fish is close, you. 아, 지금 잡았다가 고프로 한번 누르는 순간에 아, 그때 놓쳤습니다. 아, 이제 아저씨가 알려주셔서 여러분들 이제 낚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Your last today, I see. White piranha. 좋을 것 같다. 느낌 온다. 자,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지금 여기 호프만 아저씨가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큰 피라노코도 있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콕베스가 있고 여기에서 밥도 먹고 샌드위치 먹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Beautiful fish. Filming. Man. One man. One man. 하나래요? Yeah. 우와. 역시 이안. Oh, that's so pretty. Yep. 우와. 역시 이안 항상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네요. Wow, so 우와, 두꺼운데. Nah, it's good because the hook is strong. Very nice. 우와. It's man. Like this. 근데 머리 혹이 혹이 나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산란기가 되면은 이제 스컷들은 머리에 혹이 나고 산란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 나 이해. That's cool. 와, 이게 진짜. 그래, 되게 배신부터 됐네. 야, 이게 아마존에서 사는 피콕베스인데 여기 점이 있어서 이제 피콕베스라는 유명한 그런 어종입니다. 여기 혹이 나 있는 게 스팟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멜리아나. 멜리안. 멜리안이 아이스팟 멜리안이라고 합니다. 와, 아, 야, 멋있어요. Thank you. 큰 나쁜 놈. 오, strong. Strong. 처음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설마 적급발, 개급발? 근데 뭐 개급발 있으면은 마지막이라도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시간 넘게 캐스팅 100만 번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던지다 보면 루어의 이제 바늘이 이렇게 나무에 걸리네요. 아마 이거는 낚시인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 않을까. 후, 언제 나오니? 또 고나래야. 나오면 내가 뽀뽀해 줄게. 보상이다. 와, 이게 진짜 아마존이다. 오늘 물 색깔이 여러분들 초록 색깔이에요, 약간. 여기에서 샌드위치 먹고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그럴 겁니다. 와, 옛날 생각나네. 이키토스 정글 들어갔을 때 이런 데서 타란툴라 잡고 정글 잡아서 먹고 그랬는데. 와우. 와, 여기에 진짜 엄청 큰 진거미새우 살 것 같아요. 우와, 물고기 엄청 많아. 와! Oh, I could use a little dry fly here, okay? Yeah, yeah. Oh. 야, 통발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여기 보면 물고기들이 엄청 많네요. 아마존에서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던질 때 이미 공중에 나아갈 때 물고기들이 보고 먼저 움직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That's the kind of show I'm saying, yes. 오, 그러니까 그러네. 와,
너네 이따에 내가 잡아본다 너네. 지금 이안이 플라잉 낚시 가이드를 하는데 여기서는 플라잉 낚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있는 물고기 잡아보겠다고 지금 넣다 뺐다 하거든요. 되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아 저랑 여정하기 딱 좋은. In the water, in the water. No, no, no. In out, in, in out, in out, in out. Yeah, like that. 아, 웨이브. 호프만 아저씨도 하고 있는데 바늘이 되게 커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막 먹이 반응은 하는데 안 잡혀요.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1시간 반 이상 쉬었거든요. 점심에는 티코페스가 입질 거의 안 한대요. 그래서 좀 충분히 쉬어줬고요. 아 너무 시원했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똑같이 루어로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옐로우 뚜꾸나래. 지금 발 앞에서 피코패스 노란 색깔이 라이징 했거든요. 점프했어요. 점프. 과연 어떤 루어를 먹어줄지. 안 먹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배고픈 애들이 점프하는 거겠죠. 근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비라냐? 비라냐? 비라냐. 비라냐. 처음에 봤던 비라냐. 오 크다. 적당히 큰데? 오케이. 아 뱃은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은 제 첫 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뱃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피코 뱃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피라냐 큰 사이즈네요. 이게 무슨 피라냐인지 모르겠지만 야 큽니다. 나테리는 아니야 확실히. 나테리는 빨간 색깔이잖아요. 우와 여러분 이빨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누우면 다 잘릴 것 같은데 혹시 페트병 한번 넣어볼까요? 저기서 한번 먹여볼게요. 조심하세요. 와 이거 캔인데 여기 한번 얇은 부위를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와. 생각보다 못 무네. 이거 힘이 없다. 예. 원래는 원래 핑글. 핑글? 오 마이 갓. 사이즈는 이 정도면 진짜 큰 건데. 와. 살벌합니다. 얘는 먹으면 맛있겠다. 뭐 드나요? Can I eat? Se você pode comer? Sim. Sim, muito pequena. Tem que pegar mais. 아, 그래요. 방생해 줄까요? 그렇죠. 그래. 잘 가라. 릴레이즈. 비솔요. 예. Você quer comer? Pode, mas uma só é pouco. 가져가도 된대요. 아 그래요? 어 그래 너는 가자 이 녀석. 아. 아. Monster fish. Look at this monster fish. Wow, man. This is big. Monster fish. The number one big fish I see here in my life. Fish off. Wow, man. Maybe 2 meters. 나무를 잡았네요. 와 여기 진짜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노노 here. You have 뚜꾸나래. 오오 뚜꾸나래 뚜꾸나래. 오. 와. 오. 오! 잠깐! 와, 우리 조디 형님. 오! 와, 크다. 우와! 오, 피쉬 업! 오, 피쉬 업! 야, 몇 시간 만에 찾아온 뚜꾸나래였습니다. 보셨죠? 힘이 엄청 세네. 와 바로 앞에서 놓쳤다. 그래도 거의 잡은 거죠 이 정도면. 뜰망 있었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쭤보니까 여기 브라질에서는 콩이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되고 콩을 좋아하는 물고기 초식 어종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콩을 매달아 놓으면 초식 어종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육식 어종들도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게. 와! 비쇼. 와. 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 봤어, 봤어. 따라왔어, 여기까지. 와. 대박.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안 해도 시즌 이때는 하루에 막 수십 마리씩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시즌이 아니지만 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왔습니다. 미디엄 사이즈. 베이비 사이즈.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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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릴렉스, 릴렉스. Put your mouth. Okay. você pega. Yeah, no have chip. No problem. No problem. No dangers. Okay. No have chip. Put inside. Keep firm. Strong. Okay. Wow. 우리 조니 형님이 잡아주신 피콕 베스인데 오셀라 리스처럼 이게 스팟점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아까랑 다르게 보이시죠? 야, 멜라니에라고 하는 뚜꾸나래 피콕 베스입니다. 이야. 아, 이게 탈출할 거를 제가 발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자, 멋있죠? 되게 황금 색깔. 이야. 오, 진짜 멋있어. 크긴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기서 아마존에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TMI라고 해야 되나? 정보를 좀 드리자면, 얘가 우리나라에 있는 베스랑 좀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드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검정 우럭과 둘 다 베스 이름이 들어가지만 하는 행동이 굉장히 흡사해서 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이야, 멋있다. 자, 방생해 주겠습니다. 이야, 공간만으로도 우선 만족한다. Yes. 저도 던질게요. 네, 빨리 던져보세요. 여기. Bogarib is very dangerous. You cannot touch. Okay. Tucano. Tucano. 토코 투칸? 되게 노 투칸. 여러분 그 불이 굉장히 긴 새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 아저씨가 옆에서 따라하는데 저도 들리거든요. 아, 저게 토크토크한 소리구나. 와, 이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와, 저기 두루미 날아다니고 정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우선은 복귀를 했습니다. 굿.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이걸 여기서 만나네. 이게 남미에서는 코끼리 장수풍뎅이 종류인데 메가소마 렉스라고 신종인데 제가 한 반년 전에 알았나 몇 개월 전에 알았거든요 이거를. 와, 근데 여기 이걸 보네. 얘네가 이제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코끼리 장수풍뎅이과 친구거든요. 엘라파스 악테온 마르스인데 얘는 아마 렉스라고 할 거예요. 헬클레 장수풍뎅이도 보고 싶다. 아마존에 사는데 여기 사진 있는 거. 여기 보면은 검정 풍뎅이 같은 것도 있고 매미가 있는데 매미가 굉장히 큽니다. 와,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남방 장수 풍뎅이과인 것 같아요. 이게 가슴판에 보면 이렇게 파여 있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물자라인데 엄청 커요. 와. 우와, 이거 청진해과인데 이게 무슨 진해죠 여러분들? 남미에서는. 그리고 또 발견했는데 뭐야 이거? 아, 남방장수풍뎅이다. 오, 살아있어. 암컷인데 조금, 아, 수컷이네요. 지금 이렇게 날라왔다가 뒤집혀져서 이제 개미한테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회복 불가능인 것 같아요.